예, 이번 제품은 드릴 척입니다. 드릴 척을 하나 마련했는데요. 케레스 척이요. 이거는 뭐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샌딩 스테이션에서 쓰는 작은 기본 드릴에서 쓰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. 키레스라고 일반 드릴 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굉장히 크네요. 이 제품입니다. 일반 드릴 사용하실 때, 보르방 사용하실 때 이렇게 생긴 보통 드릴 척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이게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불편합니다. 늘 끼웠다 뺐다 할 때 드릴들 날이 아주 힘든데, 이게 키레스라고, 얘를 뭐 요걸 키라고 보면 요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란 뜻이에요. 키레스 척이라고. 천파워라는 곳의 제품인데 이거를 보여드릴게요.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큰 걸 구매를 했습니다.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20mm까지는 못 물리는데요. 얘가 기본 5.5mm에서부터 20mm까지 드릴 날을 체결할 수 있는 척이고요. 큰 보르방에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생긴 드릴 척이에요. 모양 굉장히 예쁘죠? 이게 키레스라는 얘기가 기본 키구멍이 있긴 한데요. 다 이 수동으로 손으로 조이고 풀 수 있게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이게 5.5mm부터 20mm, 20파이까지 물릴 수 있는, 이게 지금 몇 파이냐면 물리는 부분보다 드릴 부분이 18mm짜리인데 그렇죠? 얘도 충분히 들어가죠? 20파이까지 물릴 수 있는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일반 이 드릴 척을 사용하는 일반 드릴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세요. 이거는 손으로 조이거든요.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체결하는 방향이 드릴이 돌아가는,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손으로 물려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점점 더 강하게 물리는 거죠. 그래서 빠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요. 이 전체 높이가 한 120mm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일반 드릴 척에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풀었다가 한번 물려볼게요. 비트를 물리려면 손으로 하게 되는데 편하게, 좀 크기가 있어서 사이즈가 확실히 좀, 사이즈가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작은 척인데 훨씬 좀 중량감도 있고 크기가 크네요. 이렇게 해서 손으로 물려서 드릴에 이렇게 체결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. 내용물 중에 손으로 풀다가 심하게 물려서 드릴 비트가 심하게 물려서 안 풀어지는 경우 있죠. 손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홀이 파져 있고, 일반 드릴 척을 쓰는 게 아니고요. 요 첨부되어 있는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물어서 체결을 풀고 열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네요. 아주 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보이시죠? 닫는 거. 손 힘으로 안 될 때 풀 수 있는 도구 같이 들어있고요. 사용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데 제가 쓰는 것은 거의 한 손으로도 풀리고 닫힙니다. 이게 두 손으로 하기, 다른 일 하다가 불편하시면 한 손으로도 거의 이렇게 뗄 수가 있어요.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키레스 드릴 척입니다.